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인구가 국가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젊은 인구가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장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려면은 나라의 앞날이 이런 밝고 희망적이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좋은 직장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생계비 수준이 계속 여러분들 낮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젊은 인구가 나라의 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나이가 들면 욕망도 줄어들고 구매력도 줄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인구 이게 큰 힘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BBC 방송 뉴스를 들어가 보니까 인디아가 중국을 2023년 중반경에 이제 인구로서 추월하는 모양입니다. 유엔 통계가 이런 이제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통계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부터 2050년까지 여러분 이 붉은색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 이 푸른색은 인디아입니다. 인디아의 인구가 2023년 중반경에 중국의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한다. 195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아마 4억, 8억, 12억, 16억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50년부터 줄곧 이런 중국의 인구가 많았는데 2025년, 그러니까 2023년 중반경부터 여러분들 인디아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지금 이제 여기 분홍색에 있는 것은 예상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통계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는 그 중국의 이거는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1월 달에 나온 BBC 방송의 그런 자료인데 중국의 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여러분들 출생아 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거는 나이지리아 202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초록색은 인디아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하네요. 푸른색이 이 큰 나라인데도 어느 국가보다도 높네요.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에 중국은 아이 하나만 낳는 정책을 변경시켜서 애들을 2명 이상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뀐 모양이지만 80년 90년에 높았던 중국의 출생아 수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네요.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노란색이 그겁니다. 중국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신문에서도 이걸 보도를 하고 있을 것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4월 20일 날 한국경제 한국일보가 잘 다뤘네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었다.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이다. 성상대 가파르다.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이니까 얼마나 젊은 나라입니까? 베트남을 가도 여러분들 꼭 같은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체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2024년 중반경에 인도 인구가 14억 2860만 명으로 중국에 비해서 300만 명이 초월할 것이다. 인도가 이제 부자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블룸버그 통신은 유엔 인구기금 세계인구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인도 인구가 14억 2860만 명, 중국 인구가 14억 2570만 명, 300만 명을 추월하니까 세계 인구의 5분의 1, 5분의 1이면 여러분들 20%가 5명 가운데 1명, 10명 가운데 2명이 인도인이 되는 셈이다. 인도는 앞으로도 인구 독주를 예고한 상태고 인도 인구는 2050년 16억 6,800명까지 늘어날 것이고 같은 기간에 중국은 13억 1,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 인도에서 신생아 수가 2,300만 명이 났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중국에서 956만 명. 한국이 몇만 명입니까? 24만 명이거든요. 인도가 2,300만 명 신생아, 중국이 여러분 956만 명 신생아, 한국이 24만 명이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인구의 여러분 절반이 30세 미만이니까 얼마나 역동적인 여러분들 성장세를 구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도 자동차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인도에 현지 공장을 많이 세우죠. 어마어마한 나라네. 내수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네. 네. 어쨌든 참 젊은 인구가 많은 것이 국력의 그냥 바로메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인도가 2,300만 명의 신생아, 중국이 956만 명, 한국이 24만 명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자, 뭐 인도는 영어도 가능하고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여러분들 막강하지 않습니까? 구글에 지금 CEO 되시는 분이 인도계죠. 영어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영어를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자유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여러분 공교육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오랜 기간 여러분 교육을 받더라도 영어 군사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를 못 시키는 것이 한국 교육인 거죠. 홍콩 사람들이 여러분들 압제가 시작이 되니까 그냥 떠날 수 있는 것은 영어가 능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인도는 예, 영국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도식 영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자선이나 평전 등을 많이 보는데 그 가오중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예, 인텔의 공동창업자였던 한 분 말씀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러분들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삶을 꾸렸는데 그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유대계 여러분들 어머니가 폐물을 팔아가지고 어릴 때 영어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본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여러분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 어머니께 너무 감사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팔렸습니다. 슈프림이라는 브랜드. 지금은 이제 노스페이스 그 VF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팔렸는데 그 여러분 슈프림을 만든 창업자가 쿠박의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쿠박의 미국인의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쿠박의 미국인이 그렇게 여러분들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쿠바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여러분들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결정적인 요체는 어린 시절에 쿠바에서 부모가 큰 비용을 들여가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입신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만날 수가 있거든. 인도란 것이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죠. 영어로 훈련된 엔지니어들이 뭡니까? 거의 미국의 IT계를 석권하지 않습니까? 영어가 구사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
한반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노력을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무산돼 버릴 거죠. 영흥한 능숙하지 않으면 국제 여러분들 흐름에도 느리고 웬 여러분 바깥은 다 사회주의가 끝났는데 사회주의 끝나고 한 10년 정도 뭡니까? 사회주의가 좋다고 여러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합니까? 대한민국 586 운동권들입니다. 기가 찬 거죠. 오늘 홍콩을 보면서도 영국 식민지를 받았고 영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콩을 떠나더라도 어디에 가든지가 밴쿠버를 가든지 아니면 뉴욕을 가든지 뭐 LA를 가든지 아니면 런던을 가든지 멜버른을 가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국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